서울의 원로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50대의 정통신학 출신의 중견교회 목회자가 신명기 22장 5절로 말씀대로 살자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그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바지는 남자, 치마는 여자 의복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남녀가 옷을 섞어 입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고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본인 내 교회 여성들은 바지를 입지 말고 치마만 입자고 적용을 했답니다. 근데 사경회가 열린 서울의 교회에서는 강사 목사님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회를 계속할 것인가 하고 이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강사 목사님이 바지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 주일날 예배에서 본교회의 당회는 이번에 오신 강사의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여성들은 바지를 버리지 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본 바에 의하면은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자들이 치마 입는 게 또 정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바지인가요? 치마인가요? 어떤 것이 가증된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천사 숭배를 인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은 개역 한글,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영어 성경 등에서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는 심판으로서 아무에게 불리하게 판정을 하다 상 받기에 부적격하다는 또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이나 율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정죄하는 것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상을 빼앗기지 않는지를 제목으로 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해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인가요? 우리는 1장부터 소명받고 우리와 너희가 되어서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며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들을 향한 소원을 이제 알았습니다. 바울의 교회론을 우리가 살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과정은 인내를 요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원리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절기나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림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건 틀린 것이고 하는 것이 율법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광고를 설교 전에 하나 또 후에 하나로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강대상을 옮기려고 하는데 당회 때문에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주일에
1cm씩 옮겨가지고 7년이 걸려서 드디어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옮기는 것처럼, 예, 7년 동안, 예. 자, 오늘날의 목회가 비본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본질, 비본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본질이 굉장하다고 현대는 컴퓨터와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거는 비본질이라고 그것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찬양과 고백과 축도 이런 것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고착된 샘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통이 만든 샘플에 얽매여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예배에 비하면 우리들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특세도 안 했고 부흥회도 안 했고, 예, 부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 그때도 당회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형식적인 예배와 뭐 공과 공부, 형식적인 회의와 형식적인 신방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신방을 가도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괴로운가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끌어내고 나누는 것들은 그거는 굉장한 예배입니다. 예, 예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형식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죽었던 사람들도 전염이 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이고 저게 비본질인데 하면서 비본질은 다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가대도 필요 없고 뭐 이거 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는 학교를 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큐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큐티를 기존 교회에 가서 하면은 제일 윗어른부터 너무나 이 반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안 되는데 어떡하나 삶으로 보이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온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특히 큐티가 안 되는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거 듣기가 어렵습니다. 맹렬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전할 때도 처음에는 말씀 한 절만 나누고 반응이 괜찮으면 두 절 나누고 또 기도를 할 때도 한 구절 넣어서 기도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또 두 구절 넣고 이래서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1년 걸려서 어느 날 본문대로 다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예,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질이 큐티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큐티해라 큐티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비본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바지 운동, 바지 추방 운동이나 하고 여성 해방 운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쓰시면서 제가 한 번도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죄당하지 말고 너희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림자 신앙입니까? 실체 신앙입니까? 형식을 중요시합니까? 내용을 중요시합니까? 예, 사실 다 필요한 것이죠. 자, 상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개역한 걸 성경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에 너희 상이 빠질까요? 상이 빼앗긴다고 말할까요? 18절 앞부분에 바울이 특별히 예, 18절 예, 우리 아까 읽었죠? 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 바울이 특별히 꾸며낸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인데요. 일부러 꾸며내어 겸손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을 합니다. 내 옆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괴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실체와 본질이 빠진 채로 믿으려니까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 나옵니다. 겸손은 원어로 비천한 생각을 뜻합니다. 겸손함이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 표정과 언어로 나타나는 것도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유교식으로 인사자라고 공손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낮은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낮아지지 않고 낮은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또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또 낮추겠습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생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으면 낮아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낮아져서 가는 것이지 저의 개인적인 이 성향으로는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표정과 언어는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는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삶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천사, 즉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 인생에 역사하는 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아, 저 사람은 ADBC가 확실하구나. 예,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고난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예, 뭔가 잘 믿는다 이럴 때 우리는 예, 약간 예, 퀘션마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천사 숭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자신들이 체험한 천사였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신비적인 경험으로 만난 천사를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자격이 없으므로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한다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천사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천사 같으니까. 자, 이번 주에 저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던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교회 교인 수가 2,000명일 때부터 희문 채 브리칭에 앉아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이 교회로 인도한 부인은 지금 목자가 되고 랄랄랄라 하는데도 정작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그 성도님은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면서 말씀을 듣고 느낀 점과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제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만 들어도 목사님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쫙 파악하신답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반드시 목사님 아프지도 말고 늙으셔도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된다고. 듣기만 해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7, 8년이 지나도록 세례를 안 받으시고 계신다. 누가 보면 목자 수준 이상이신 거 있죠. 우리들 교회 언어를 사용하시며 말씀을 나누시고 매너와 교양이 인격마저 덮어버릴 정도로 훌륭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매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예.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데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그런데 저를 좋아하시지만 제가 세례받으라고 할까봐 그냥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금세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삶은 꽁꽁 숨기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그냥 아름다운 문화예술 이야기로만 저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보다 이런 분처럼 살고 싶죠? 그죠? 맨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사주고 멋있는 거 입혀주고 맨날 또 대단한 귀를 즐겁게 해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데 맨날 같이 가고 그러면 예 그리고 믿어도 이런 분이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교양과 매너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제가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분노로 발길질을 했다. 이런 분은 같이 천국 간다고 제가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진짜 구속사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꾸며낸 겸손이란 말은 그럴듯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설교에 올렸는데 오늘 예배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예. 객관적인 이유 없이 말로만 자신을 낮추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쓸데없는 칭찬을 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람을 경계해야 격려해줘야 하지만은 쓸데없는 말로 칭찬하면 사기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지 않고 말로만 칭찬하다가는 처음 얼마 동안은 잘 지낼지 몰라도 결국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칭찬을 해주면 우리 엄마 말은 그게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칭찬하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우리 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이렇게 오바해요? 이렇게 저한테 뭐 또 죄 진 거 있어요? 이렇게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칭찬한다고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욕입니다. 예. 아니 뭐 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아무개 엄마는 비비안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가 비비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그런데 그래서 주관과 객관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칭찬이 됩니다. 즉 자기보다 안 예쁜 사람이 비비안이 같다고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지만 자기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비안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려면 묵상이 깊어야 합니다. 예, 우리 딸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은 칭찬이라고 아무나 보고 연예인 누구누구 같다 이러시면 정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적용과 본질을 생각하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만 봐서는 안 되고 삶에서 당해봐야 이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 이론 교과서를 가지고 10년을 공부해 보세요.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에 딱 들어가면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쉬면서 푸푸 해보라고 그거 10년 동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막 숨이 안 막혀지니까 그냥 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가 보는 게 그냥 딱 아는데 우리는 날마다 큐틸 이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면 큐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딱 나보면 여러분들의 큐티가 이론 공부인지 물속 공부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건은 끊임없이 와야 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인관계 문제가 80% 이상이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끊임없이 터지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그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도 본 것만 가지고 누구 탓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소리만 한다면 그동안 이론으로만 공부한 것이지 낮아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속으로는 네가 죄인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모르다니. 낮은 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갖추어져도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 양육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에게 겸손하게 훈련부 받으시는 것 자체를 보며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숭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는 인격으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숭배한다고 합니다. 예, 그냥 통하지 않는 애인을 쫓아댕길 때도 다 숭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의 인격이 천사도 흠모하는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참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칭찬합니까? 외면 내면 어디를 칭찬합니까?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예, 한마디를 해서 천냥빛을 갚지만은 한마디로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과장을 합니까? 자, 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세 번째는 규례에 순종하지 말고 이 규례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0절, 21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규례가 좀 안 좋은 그 저기 뜻으로 지금 쓰였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율법, 2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율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자, 문자에 매어서 순종하고 싶은 까닭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아니라 세상의 영적 분위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은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림하는 목사 밑에 가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이제 나오라고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니까. 예. 근데 우리는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띵크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욕심을 걷어내고 이런 게 딱 지겨워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 가지고 의복을 섞어 입지 말라고 하고 레위기 말씀에는 피를 먹지 말라 이러니까 레위기 말씀 때문에 딸의 수혈을 거부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군대도 안 보내고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적인 규정에 복종해서 근본에는 기복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못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모이라 그러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교인들은 제왕적인 카리스마로 대하든지 100% 인격적으로 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왕적인 교회도 인간의 노예 근성 때문에
이렇게 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모여라 이거 해라 1 더하기 1이니 이래야지 좀 편한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니까 자원하지 않으면 성경도 안 보고 아무데도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장에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상을 빼앗길 일로서 이 맹목적으로 규례의 율법적인 규정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고도 이 세상의 규례에 순종을 하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초등학문을 벗어났어요. 초등학생은 과부간 분명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손시선이 손 들고 신호등을 건너라 밥을 먹었니? 뭐 어쨌니? 이러면서 교통신호는 꼭 잘 지켜라 파란불에 가고 이러면은 이 대학생 아이가 뭐라 그러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 그러고 본인들도 정말 넌센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큐티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큐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큐티 어떻게 해요? 큐티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체계화해서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주세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말씀 보나요? 우리는 목사님 수준이 아니라서 큐티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어디서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얼만큼 해봤냐 그러면 세 번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 했는데 안 된대요. 저도 안타까워서 큐티 방법을 따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말씀을 묵상한 결론은 큐티는 정형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변치 않는 진리지만은 그 말씀의 적용은 시대별, 상황별,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필하모닉 지휘자의 인터뷰 내용이 기억에 남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휘자의 아버지, 형제들은 다 지휘자랍니다. 특히 아버지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는 수많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전통적인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 아흔이 다 된 그 아버지가 자기가 똑같이 연주한 그 아들의 연주를 듣고 똑같은 곡목을 연주한 아들의 연주를 듣고 오늘 연주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연주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감명을 받은 아들이 전통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전통이란 막무가내로 존재하는 무언가이다. 전통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위험할 때도 있다. 어떤 곡을 만나더라도 연주법은 이것이라고 정형화시키면 시시하고 고루해진다. 하지만 전통은 매일, 매주, 매월 다른 각도에서 곡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형화된 연주 해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의 의도를 훼손시키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연주의 제1순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해석은 사람별로 시대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그 의사는 수백 년 전에 쓰던 의료 기구로 그 의사에게 그렇게 치료해달라고 할 것인가요? 예. 또 의사는 다 치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음악가들도 그 옛날에 브람스 때나 베토벤 시대에 사용하던 그런 무슨 합시코드, 클라비코드로 연주해서 그거를 살려낸다고 할 것입니까? 목관을 저기 훌루스로 했으니까 지금도 목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근관으로 하죠.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주 기술을 더 공교하게 익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디자인하신
내가 작품이기 때문에 그건 문화예술 모두에게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곡을 가지고 나만의 독자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형화시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세상 규례가 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도식화된 방법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큐티도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은 내 상황을 매일, 매주, 매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게 합니다. 제가 에스겔 간증할 때 그발강가 사로잡힌 후 5년 만에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시입살이 5년 만에 특별히 임했다고 하니까 다들 나도 5년만 지나면 사로잡힌 데서 놓이겠구나 말씀이 들리겠구나 하면 5년을 실제적으로 듣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거를 문자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가 율법이 되어서 율법 지키듯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이 아이들 입학시킬 때 말씀으로 인도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거기까진 좋은데 아이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이는 그 전공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혼자 큐티로 인도 안 받아서 이거 정했다고 예, 그러면서 예, 절대로 인격적인 나눔을 안 하면서 내가 큐티로 인도 안 받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예, 합리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 그건 아니고 항상 십자가를 길러놓고 예, 구속사적인 해석,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나를 향한 뜻, 떨어져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붙어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이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가고 밥을 먹는데 어떤 청년이 그냥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뭘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얘는 큐티도 한 번도 안 해본 아이인데 그 나오미가 가지 않아야 될 모압으로 가가지고 그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압으로 갔고 엄마 아버지도 다 모압으로 갔는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건 큐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날마다 우리 들었어도 지금 모압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100명이나 돼요 여기서. 정말 나는 듣고 그냥 밥 먹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고난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냥 딱 들리는 게 있어요. 공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나 내 뜻에 안 맞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면서 무작정 금욕주의 같은 행위로 나가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통계를 냈는데 첫째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이고 두 번째가 신학 공부한 성도고 세 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예.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만 쌓아놓는 걸 말해요. C.S. 루이스가 말했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보다 무서운 것이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 의, righteousness. 예. 자기 의는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교만이기 때문에 결국 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들 상을 얻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상을 다 빼앗겼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보다 먼저 앞서는 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적용과 본질과 적용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매일 매주 매월 말씀을 영육간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자만이 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와 천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험을 그 계시가 객관화해줍니다. 환상과 신유와 방언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합니다.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고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구해야 할 최고의 체험은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도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겸손해도 누군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놓고 있어도 성도 간의 연합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면 본 것을 의지하여 과장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지성소의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 사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죽는 길만이 나의 휘장이 찢어지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몸이 머리와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성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연합하여는 수동태 분사로서 함께 짜맞추어서 단순히 붙은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을 가리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리키고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서 얽히고 설켜서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고 연합이고 지체가 되고 마디와 힘줄과 머리가 연합해서 자라가는 거지 나 홀로 신앙으로는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불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정치도 못하고 나 홀로 목회도 못하고 나 홀로 목자도 못하고 나 홀로 부부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은 연합에 힘쓰고 있습니까? 분열에 힘쓰고 있습니까?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공동체 고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기에 함께 연합하는 돌봐줘 목장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등경위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전 오늘 사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들으시고 아프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위도 예수님이 자기 옷가를 만진 사람이 혈루증 여인인 거 알았는데 뻔히 아시면서 누가 내 옷가를 만졌냐고 민망하게 시리 물어보신 것처럼 이 수치를 드러내서 쓰임받는다면 너무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들 교회의 목장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위가 치리를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받고 연이어 자신도 받으니 날마다 우리가 나눔을 하니까 머리로는 해석이 됐지만은 가슴으로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위가 다 힘들어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유학생 비자가 계속 떨어지더니 치료받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비자가 나온 거예요. 이 비자는 그 유명한 대학의 성적장학금, 생활비장학금까지 다 나온 정말 치리를 보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나왔습니다. 너무 잘된 일인데 동시에 급성 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목장에서 어떤 목장 식구의 발병으로 인해서 같이 병원에 가지고 입원을 시키면서 그게 감정이입이 됐는지 이렇게 또 빌미는 그렇게 해서 또 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미 1년을 유예해 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휴학이 첫 학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 사이 보고 그래도 아프니까 생각해 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인도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고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제 얘기를 안 듣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건 아픈 거구나 예, 딱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치료받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임박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무조건 보내야 되는가? 치료받는 게 먼저인가? 예. 그랬는데 딸 부부는 사위가 이 얘기를 목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인도받자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 가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사위는 그동안 못하던 말을 다 했습니다. 예, 소위 영적인 저하고 우리 또 예민한 딸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오픈하고 회복되는데 정작 자신은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목장에서 오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을 인해서 미국은 꼭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장 식구들이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정말 저는 인도함을 진짜 그렇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많은 목원들이 목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도 성숙하고 객관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목장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아픈 것을 경험했거나 현재 아픈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돌봐줘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힘드셨겠다 하면서도 좋은 소리만 하면서 말린 게 아니라 이제 좀 아프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렸어요. 정확한 말만 하는데 아파봤던 분들이니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원 목장에 물어보라고 해놓고 목사님은 왜 안 물어보시냐? 그리고 나도 적용했던 거 다시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목자님은 나에게 독일 가지 못하게 했으면서 목사님은 왜 가시냐? 이러고 말에 어폐가 있다. 늘 우리들 교회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하니 이번에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체험하는 교회로 여기셔라. 옥문이 열렸을 때 선택권이 주어지고 나갈 수 있었으나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간수가 구원받지 않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반대로 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팠지만 다 말씀으로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 살린다면서 우리는 버려두는 거냐. 논문 써서 우리들 교회 알리는 것보다 지금 이 과정을 잘 견뎌내신 경험이 더 영향을 끼치실 것이다. 목사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보다는 진심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구체적인 처방을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약을 18알을 먹었던 사람 또 지금 8알을 먹고 있는 사람 5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 목자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듯한 걸 느꼈다고 해요. 그동안에는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느껴졌는데 처음으로 부부 목장 목자님 권찰님 같았다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자기 남편이 작년에 재발했을 때 목사님 새벽 큐티 설교 때마다 얼마나 힘을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도움되는 기회가 생긴 것이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문득 목자님 나눔을 들으면서 직분 환경 다 떼고 진짜 우리가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게 떼어지지 않기에 이번에 하나님이 쓱 도와주신 느낌마저 든다고 했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고 목자님으로 느껴진 목장 예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들에게도 이런 나눔이 가능할까 했는데 이 돌봐줘 목장을 통해서 이게 실험 될 것 같습니다. 목자에게 이 오픈을 통해서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유학을 가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냥 다음날 병원에 예약을 해주고 늘 병원을 갔으니까 아 잘하는 또 선생님 다 계셔요. 예. 그래서 예약해주고 같이 가주시고 이 지체의 끈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빨리 왔기에 다행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들 교회 늘 들었던 처방이기에 병원도 가고 목장도 가면서 치료에 임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시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목사도 가는데 염려하지 말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되어서 요하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혹시 이게 연기되면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가 막힌 것은 작년에 비자 떨어졌을 때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실족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갈 때도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또 있는 본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아주 세례 요한하고 짝꿍이 맞아요. 그런 다른 사람 다 고쳐주시면서 세례 요한만 옥에서 안 끄집어내주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왔습니다. 정말 수준을 높게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은 계속 이 레프트 잽 잽만 날렸는데 우리 모범생 사위는 그냥 이게 완전히 한 방에 케어패를 하는 너무나 모범생 사위가 너무나 큰 걸 날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사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저를 격동시켜서 치리를 잘못했다고 여러분도 저를 정죄하기가 쉽겠죠, 그죠? 결코 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한 것처럼 과연 우리 집을 치셔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병이 나셔야 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값을 치르고 있는데 반드시 나셔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에 가장 하부 구조인 목장은 너무나도 위대했습니다. 지체의 연합은 이렇게 말로 형언할 길 없는 사랑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파봤던 분들이니까 전심을 다해서 목자 부부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목원들이 우리 딸을 얼마나 꼭 껴안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일로 우리들 교회와 저와 가족들이 정죄당하지 않고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제발 병원 가시고 약 꼭 드시고, 약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먹어요. 진짜 우리 사위는 그냥 유학 가려고 얼마나 약을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약도 먹는 것 같아요. 그 목장도 가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목장이 해냈습니다. 우리들 교회 목장 정말 만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셨는데 상을 뺏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례에 순종하지 말고 규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고 마디와 힘질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는 가정과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그
그림자를 붙듭니까? 실체를 붙듭니까? 본질 때문에,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율법적인 규정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연합하는 가정과 목장이 됩니까? 진품열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저는 너무나 제가 저를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병을 주고 약을 주면서 다윗의 죄 때문에 온역이 오고, 그래서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서 재앙이 그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제가 기도했더니 문자적으로 정말 가족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주님, 우연이 아닌 줄 아오니 제가 입으로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제 죄를 봐야 합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며,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님 그래서 제가 저를 정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이런 아버지 정말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 정말 집을 치는 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병이 반드시 나아야 합니다. 영육간에 모두 고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집으로 아프니 정신의 병들을 우리 가족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족을 이 본으로 삼아서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정말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치유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울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더불어 치유가 정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마디와 힘줄이 공급을 받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연합하는 부부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번제로 드렸사오니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